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보이 누들입니다. 오늘은 헤드스핀 노핸드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편 헤드스핀 로빈 편을 보시고 이제 어느 정도 헤드스핀 로빈이 가능하시다면 이제 헤드스핀 노핸드의 세계로 가셔야 합니다. 헤드스핀 노핸드를 위해서는 헤드스핀 로빈을 10번 정도는 가능하셔야 되는데요. 나 정확하게 한 바퀴라고 치면 여기서 시작을 했을 때 여기겠죠? 근데 이게 아니라 이 정도까지. 네, 한 바퀴를 조금 넘고 또 그 다음에 똑같아요. 여기인데 여기까지. 준비. 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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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가능하셔야 합니다. 로빈을 한 바퀴 이상씩 10번 정도 가능하시다면 그 다음 헤드스핀의 기본 자세. 요 자세. 스쿼트. 네, 요 자세입니다. 요 정도. 네. 자, 이제 로빈을 세 번 정도 치시는 건데 중요한 거는 한 번 치고 두 번 치고 세 번째 진짜 세게 필살기로 빡 쳐야 됩니다. 가속도에 가속도에 가속도.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V자 자세죠. 저 지금 다리 자세가 여기에서 이제 플렉스 유지한 상태로 요렇게 들어와 주시면 되니까 로빈 상태를 치다가 백스핀 때처럼 플렉스를 유지한 상황에서 천천히 웅크려 주시면 됩니다. 천천히 이렇게 발은 45도 혹은 11자 이렇게 준비 하나 둘 셋 천천히 순간적으로 대자 상황이 왔을 때 플렉스 유지하면서 두 다리를 동시에 이렇게 모아주시는 겁니다. 보면서 이렇게 다이렉트까지 하시려면은 이제 무릎까지 붙은 상태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 상태로 헤드스핀이 돌아가요. 이렇게 피면 다이렉트. 이 방법은 이제 우리나라 헤드스핀 몬스터의 괴물이죠. 네, 삼길이 형님께서 비보이 분께서 저를 티칭해 주셨을 때 알려주신 방법입니다. 준비 하나 둘 셋 쳐서 와 그다음에 내린다. 찌른다. 자, 그리고 나서 기본 자세 다음에 제일 많이 하시는 동작 디귿자. 디귿자 같은 경우에는 똑같습니다. 로빈 하나 둘 셋 치시고 나서 이렇게 그대로 다리 벌려진 상황으로 이렇게 내려주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제 방향성으로는 왼발 기준으로 오른발이 천천히 쫓아가는 게 디귿자입니다. 순서상으로는 이제 많이들 하시는 게 디귿자에서 기본 자세 한 다음에 다이렉트까지 연습을 하시고 이제 뭐 공연대나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요. 근데 연습하실 때는 기본 자세 먼저 중심을 잡아주시고 기마 자세. 기마 자세 중심으로 안 흔들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대로 골반 내려서 다리 붙이는 거. 그 다음이 디귿자에서 이제 기본 자세로 오는 겁니다. 디귿자 기본 자세. 자, 천천히 기본 자세. 그리고 천천히 다리 뛰면 다해. 네, 지금까지 비보이 누들이었고요.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고 안전하고 즐겁고 재미있게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